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 목포에 어민들을 위한 부두가 새롭게 지어졌는데요. 그런데 이곳에 벌써부터 각종 야적물들이 쌓이는가 하면 낚시객들의 명소로 변해버리는 등 신설 부두라는 이름이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선 옆으로 낚시객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캠핑 의자와 테이블까지 가져와 여유롭게 낚시를 즐깁니다. 나와가지고 이곳은 해양수산부에서 신설한 목포 북항 제6부두 어선 무량장. 380억 원이 투입돼 400여 미터의 접안 시설과 부대 시설 등이 올해 초 준공됐습니다. 그런데 신설 부두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열악한 관리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설 부두 한켠에는 이렇게 닷과 밧줄 등 수많은 적치물들이 야적돼 있습니다. 낚시객들이 모인 자리 주변에는 음식물 등 각종 쓰레기들이 가득하고 배 밧줄을 묶는 볼라드에 엉뚱한 통발이 묶여있기도 합니다. 낚시객들로 인한 민원이 잇따르지만 사실상 단속은 어려운 상황. 항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항만에서의 금지 행위 중 수산 동식물의 포획 채취를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으로 명확히 해 레저 활동인 낚시와는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없습니다, 법이요. 저희가 출입 통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항만 운영이 지정이 있기 때문에 문제의 신설 부두 바로 옆은 배에 기름을 주유하는 급유소. 주변의 낚시 행위를 절대 금지한다는 안내가 걸릴 만큼 화재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곳입니다. 어종들은 막 불 떼고 있고 이래서 하지 말아야 절수 있고.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 통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주체는 지자체인 목포시입니다. 하지만 목포시는 지난해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요청한 목포항 내 낚시 통제 구역 지정 요청에도 아직까지 회신을 주지 않을 만큼 항구 관리에는 뒷전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에 새롭게 지어진 부두가 낡고 방치돼버린 여타 항구들의 수순을 밟지 않기 위해 관계기관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강화가 절실해 보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